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올한 해도 우리 투투어른, 우리 회원님들과 즐거운 소통으로 건강한 패스 생활을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이 실전 레슨실에서 행하는 월 도전곡을 살짝 바꿨습니다. 도전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 도전과제. 아주 짤막하게 한달 동안 연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맨첫 번째로 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지정곡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도전 과제를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은 이 지정곡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지정곡은 그 겨울의 찻집 지정곡으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도전 과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고음 연습 많이 하시지만 잘안 나죠? 항상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 지금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솔, 도, 솔이죠. 액센트. 힘 있는 소리. 자, 솔, 도, 솔. 하고 마무리 음은 길게. 요거만 반복하셔도 됩니다. 이게 잘 돼야 그다음에 도로 올라갑니다. 2번 도솔도. 힘 주지 말고 바람을 빨리 보낸다. 3번 도솔도 한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분에 있어서 바람만 자신 있게 텅잉 땅땅 세게 해주시면 됩니다. 3번 미도미. 악기 땡기지 마시고 입 너무 힘주면 소리가 안 납니다. 트럼펫의 원리 입술이 떨어야 한다. 강한 바람이 필요로 한다. 호흡 많이 마시고 빨리 보낸다. 4번 솔미솔. 드시면은 충분하게 이 그겨울의 찻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솔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상 자신이 있는 분은 5번 솔미솔 도. 도에서 더 강한 바람을 불어준다. 바람이 강하게 나가려면 안부션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입에다가 힘만 주면은 안 됩니다. 다시 솔미솔도. 그래서 1, 2, 3, 4, 5번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1번이 잘 돼. 편하게. 그러면 2번을 이 편한 거를 그대로 끌고 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바람만 조금씩 세게 불어준다. 3번, 4번.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단계별로 올라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펫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높은 소리를 내려면 높은 압력과 바람이 필요로 한다. 이거는 제 강의실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꾸 몸에 배도록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겨울의 찻집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전 과제는 다른 교본을 안 하고 이것만 한달 동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빠르게, 자신 있게
자, 그러면 그 겨울의 찻집을 공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항상 제 연습실이 건조합니다. 또 겨울이니까 날이 추워지니까 더 그렇네요. 그 침을 자꾸 더 바르게 되네요. 이침안 바르시는 분들도 한번 침을 발라보시면 좀 다른 느낌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끈덕거린다 그랬는데 저는 또 이게 발라야 제 마음대로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극겨울의 찻집은 B 마이너로 샵두 개. 그래서 파샵으로 시작해서 가장 높은 음이 솔이 나와요. 원래 더 높은 음이 나오는데 이 회원님들 편하게 솔까지는 어느 정도 내시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더 내려가게 되면은 또 저음이 라, 솔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솔까지 적당한 선이니까 선생님들이 그것을 지켜주셔서 솔까지 이건 가장 낮은 음이 시입니다. 그래서 시부터 솔까지 그리고 8분음표와 4분음표 이렇게 진행되어 있어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악보대로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형식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를 두 마디 안에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요 안에 정확히 지키려니까 더 힘들어요. 약간 변했는데 나는 바람 속으로 바람 속으로 안 해도 바람 속으로 아니면 바람 속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 리듬도 바꾸는 훈련을 하세요. 제가 두 마디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훨씬 듣기가 편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8분음표 진행. 아,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느냐, 아니면은 커서를 따라가느냐. 악보를 정확히 볼줄 알아야 응용력, 창의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악보 보는 공부를 항상 하셔야 합니다. 그럼 클라이맥스로 올라가죠. 여기도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김밤요. 아주 노래가 되게 간단해요. 자, 미미미파솔 이렇게 외로움을 마셔요. 미미미파솔 나갈 때는 앞에 레샵을 두어서 꾸밈음을 하나 주면은 편합니다. 그 다음에 렐렐레 미레파도 도샵을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연주할 때 미를 땅 내게 되면은 내시면 좋은데 안 되시면은 반음만 걸쳐 내셔도 부담감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펫은 많은 꾸밈음을 안 씁니다. 그냥 소리만 멋있게 내도 감동을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잘한 꾸밈음을 넣지 않고 좋은 소리, 감정 표현으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무리 여기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여기에 라샵 C플랫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하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소리만 쭉쭉 뻗어내주시고 그 한마디 한마디 얘는 숨을 쉬게 돼있고 가사가 끝나는 왜 한숨이 나는 걸까? 거기까지 두 마디가 되는 거죠. 보통 두 마디마다 숨을 쉬고 노래의 프레이즈상 한마디에서도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이름 마무리를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제에서 클라이막스로 다시 가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겨울의 차집은 간단합니다. 나온지도 오래됐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겨울만 되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마디수도 얼마 안 돼요. 전주 간주가 어떻게 보면 노래보다 더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주하기도 좀 편합니다. 다만 솔이 나오는 거 솔 연습하시면 돼요. 항상 연습하시면서 호흡, 바람, 속도를 표현할 줄 알면 입은 따라오는 겁니다. 저음 연습 많이 하시고 회원님들이 요거 악보, 반주곡, 조용필 노래를 다 걸어드릴 테니까 이제 자꾸 노래를 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따라하기 방도 새롭게 다 꾸며놨어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노래 하시고 좋아하는 노래가 없다 그러면 저한테 신청하세요. 그리고 악보가 좀 높아요. 조금 더 낮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저를 이용하시고 저와 소통과 교류를 저는 원합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패생활 하시고요. 그리고 카페 많이 와서 많이 소통하기를 진짜 진짜 희망합니다. 2절 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